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이 좀 세죠? 엄마들 이게 원장님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거를 이런 제목을 했나 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엄마들에게 진짜 정말 육아에 도움되는 엄마의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활기차고 내 인생을 내가 탁탁탁 계획적으로 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회사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그다음에 이거 해결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굉장히 즐겁게 살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던 엄마들입니다. 그런데 육아를 하면서 아기가 내 맘대로 잘안 되는 그런 현실 육아를 접하면서 엄마들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갑자기 돌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생각의 방식이, 생각의 패턴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아기가 좀 적게 먹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당장, 어머, 큰일 났다. 아기가 오늘 수유량이 원래 먹던 700이 안 되겠는데 아침부터 수유텀 탁탁탁 계산하고 먹는 양 탁탁탁 계산, 수유 횟수 1회가 안 나와. 이러면서 아침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뭘 잘못했지? 애가 먹다가 버틴겨. 그럼 내가 또뭘 잘못했지? 내가 어제 아기한테 좀 강요하면서 먹여서 애가 이러나? 이러면서 계속 과거를 되짚어서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육아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애기의 어떤 행동은 다내 잘못이야. 그냥 다내 잘못.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죄책감에 막 빠져 있어. 엄마들, 회사 일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왜 변하셨어요? 엄마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탁 틀어졌어. 그럼 엄마들 어떻게 했어요? 옆 부서에 저 과장이 뭘 잘못했어. 저 직원이 저 대리가 뭐 하나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남 탓했잖아요. 그죠? 일은 남 탓을 하면서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탁탁탁 해야 돼. 그래서 일을 재빨리 했어요.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아씨, 내가 또뭘 잘못했지. 막 이런 사고방식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육아만큼은 엄마의 죄책감과 모든 것이 발동되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지만, 엄마도 그게 좋지 않다고요. 원래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해결 능력 뭐예요? 미래 지향적이었어요. 이 문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고 다음으로 나갈 거야. 이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엄마들,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어요? 모성애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그런 어떤 아기의 행동 하나하나에 막 아기가 잠깐 조금 덜 먹었다고 수유텀 변경, 수유량 변경, 젖병 변경, 분유 변경 막 계속 엄마가 일관되지 않게 뭘 계속 바꾸면서 아기를 계속 보면서 언제 좋아질까? 엄마가 계속 바꾸는데 아기도 계속 바꾸죠. 똑같이 변경만 계속, 애기는 적응할 틈이 없어요. 애기가 좀 적게 먹으면 오늘 배가 안 고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조금 적게 먹어. 괜찮아. 엄마, 내일 네가 좀더 먹어줄 줄 알겠어. 압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엄마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30ml밖에 안 먹었는데 왜 50ml는 먹어야지 30ml만 먹었어? 그럼 엄마 그 남편이랑 살수 있어요? 나는 못 살아. 근데 엄마들이 야, 어제 130 먹었는데 왜 지금 100ml만 먹어? 지금 엄마들 그러고 있잖아요. 아기들이 그럴 수도 있죠. 좀 적게 먹을 수도 있죠. 적게 먹는 기간을 제가 성장 정책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50일까지 아기들은 무조건 잘 먹어요. 그러나 50일 이후에는 기분과 날씨 탓, 그리고 엄마의 태도, 또한 자기가 배가 안 고파서 수유텀이 늘어나서 이러한 이유로 좀덜 먹기도 합니다. 아기의 어떤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특히 이거,
아기가 개원해고 나면 개원된 약만큼 더 먹이고 싶어하는 우리 집요한 엄마들. 그거 아니야. 개원한 거 자세히 봐봐요. 침과 유액이 대부분이고 실제 분유랑 모유는 얼마 안 돼. OCC도 안 돼요. 그런데 왜 그걸 또 흘린 양을 엄마가 계산해서 더 먹이고 있는 거예요? 구토하거나 개원해고 나면 아기는 쉬고 싶어요. 아기가 요청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굳이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50일까지만. 그 이후에는 아기에게 스스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너를 믿어줄게 하는 자세로 아기를 키워보세요. 자, 이제 과거 됩식기 금지. 내가 30일에 그래서 100일인 우리 아기가 이러나 봐. 이런 생각 금지. 자, 앞으로 나가세요. 3개월 엄마들 4개월 준비해. 5개월 엄마들 이유식 6개월 준비해.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왜 뒤를 생각하고 난리예요.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야. 자, 아기랑 관계 회복을 하려면 과거를 되짚어서 사과하는 거 소용없고요. 그냥 미안했어. 앞으로 엄마가 잘할게. 앞으로 네 기분 좀 생각해 줄게. 너의 먹는 양이 너무 집착하지 않을게. 이런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아기와 보낼 수 있어요. 자, 엄마들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 가져보아요. 그래야 육아 효능감이 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들 힘내세요.